다시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30여 년 전 불사에도 참여했던 화사. 제가 이제 여기 산장탱화 한제가 한 33년 됐네요. 지금 저기 화기를 보니까 오래간만에 이제 와서 보기는 보는데 그래도 아주 이제 공들여 한 표가 나요. 지금 봐도 불화는 기술 그보다 앞서 신심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지금도 이 부처님 이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 떨려요. 떨려. 자신이 없어. 이걸 어떻게 정말 그 옛날에 전 신심이 있어도 스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눈물. 감상이 아닌 신앙이 되는 그림. 구도의 길을 가듯 부처의 세계를 그리는 국가 무형문화재 불화장이다. 불교 그림인 불화. 넓게는 정각의 벽을 장엄하는 단청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좁게는 종이나 천등에 그려 법당에 봉안하는 그림으로 한정하기도 한다. 불화는 한마디로 종교 회화입니다. 그래서 흔히 불화를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경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화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걸 잘 그렸느냐 못 그렸느냐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신도들이 얼마나 신심을 일으키는가, 즉 성화로서의 그러한 특징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불화의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불화는 4세기 불교의 전파와 함께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국유사는 신라 진평왕 때 불화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나 삼국시대 불화 중 남아있는 것은 없으며 무덤 벽화에 불교적 그림이 일부 남아있을 뿐이다. 통일신라시대 불화로는 백지묵서 대방광 불화엄경 변상도가 현재 유일하게 남아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는 불교 미술의 전성기였다. 불교가 발전하면서 불교 문화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불화의 수준 또한 높았다. 우리가 조선시대 흔히 숭역불시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전반기에는 사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불화는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또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이 궁중에서 뭐 왕과 왕비, 그 다음에 후궁들, 그리고 왕자, 대군, 불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화를 조성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 전기에 제작된 불화 중 상당수는 왕실의 불사, 특히 명종대 문정왕후의 불사와 관련이 깊다. 조선 후기 불교는 민생 안정을 위한 종교로 자리했다. 불화 또한 대중의 정서에 가깝게 다가갔으며 화려한 색채감이 두드러진다. 현존하는 대다수의 불화는 이 시기에 조성된 것들이다. 지역에 따라서 불화를 전적으로 그리는 그러니까 승려의 집단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스타일의 불화, 뭐 전라도, 충청도 각 지역에 따라서 그 민중들이 즐겨하는 이러한 스타일의 그림들이 그려졌기 때문에 또 전기와는 또 다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 후반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불화의 용도는 교화와 예배 그리고 장엄이다. 석가모니 생애를 8폭에 축약해서 그린 팔상도, 지옥과 극락의 모습을 그린 불화 등을
교화용 불화라고 할 수 있다. 종교 회화로서 불화를 대표하는 건 예배의 대상을 그린 존상화다. 그 부처님 뒤에 있는 불화를 후불화라고 불러요. 또는 후불탱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사실 불상 뒤에 있기 때문에 불화의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부처님을 장엄하는 역할도 하고 동시에 예배화도 되는 거죠. 불화의 초기 형태는 사원 벽면에 직접 그린 벽화였다. 하지만 벽화는 제작과 이동이 어려웠다. 이후 불화는 종이나 천에 그린 후 액자나 족자형으로 벽에 부착했으며 이를 탱화라고 한다. 불전 앞마당에 크고 높게 걸어두는 탱화도 있는데 이러한 이동식 대형 불화를 괴불이라고 한다. 괴불은 맨날 거는 게 아닙니다. 괴불은 뭐 영산제라든가 아니면 초파일 또는 수륙제 이런 야외 법회가 있을 때만 걸기 때문에 사실 그 시대에 비해서 보존 상태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많이 펴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존된 그런 작품들이 많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남아있는 괴불 가운데 가장 작은 게 한 4m 50 정도고요. 큰 불화는 한 13m 정도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우리나라 모든 미술품을 통틀어서도 괴불은 뭐 가장 최고의 그러한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불화 가운데 불화라고 볼 수가 있죠. 불화를 그리는 장인을 화원, 화승, 금어, 편수 등으로 칭했다. 종교 그림인 불화는 주로 사찰에서 승려에게 전수됐다. 임석환 역시 화승이었던 스승의 기법을 이어받았다. 임석환 선생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전통 불화의 그 도상과 그리고 전통 불화의 채색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지켜오고 있는 우리 전통 불화의 맥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임석환 선생님이 갖는 문화재로서의 어떤 특징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이제 있겠죠. 불화는 배우고 싶다고 배울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으며 그림을 잘 그린다고 맡을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다. 선대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본이 있고 방식이 있었다. 저한테는 스승님이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청으로는 1인자이신 이 해각스님이시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뵙는 스승님은 이제 그 불화를 하시던 해암스님.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참 많은 감동도 주시고 그런 스님들이에요. 예. 속인이었지만 당대 최고의 화승에게서 불화를 전수받았다. 20살 무렵부터 불화에 성심을 다하는 그를 스승은 각별하게 아꼈으며 재주보다 마음 다스리는 법부터 가르쳤다. 제가 스승한테 배운 거는 옆에다가 스파지를 놓고 옆에서 여기서 스케치해서 이제 뜨는 거거든요. 이거 떠서 복사한 것처럼 똑같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몇 장이냐? 뭐 보통 1000장이 될 수도 있고 3000장이 될 수도 있고 이래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다든지 내가 하기 싫은 거 못하죠. 죽여도 못하죠. 그냥. 왜? 그런데 이게 내가 해야 된다. 에? 내가 또 그걸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말하자면 막 무식하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무식하게 한 거예요. 선과 색으로 구현하는 부처의 세계. 50여 년 불화를 그려온 임석환은 2006년 국가무형문화재 불화장 보유자로 인정받는다. 2022년 4월 한 사찰에서 괴불탱을 의뢰했다. 오랜 시간과 공력이 들 것이다. 삼화상을 모셔놓고 증명을 청한다. 순조롭고 원활하게 불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먼저 풀을 준비한다. 사과가 이렇게 딱딱해, 이렇게 물기가 없고 이렇게 부스러지죠. 여기서도 이거는 이제 물로 그냥 풀면 그냥 풀려요. 이제 하얀면서 이제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깨끗하게. 밀가루를 삭히면 단백질이 제거돼 좀이 슬지 않는다. 풀을 쏠 물에는 향이 강한 청궁을 더한다. 그 방충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청궁을 넣어서 풀을 쐈다고 그래요. 청궁을 우려 걸러내고 물에 푼 삭힌 밀가루를 넣어 풀을 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돼지거든요. 또 묽어졌다가 한참 개면은 또 돼져요. 그때 이제 다 된 거예요. 백반을 녹인 물과 알코올에 희석시킨 유황도 첨가한다.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불안은 습기와 해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걸로 이렇게 시대가면서 한 번 이겨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겨지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식은 풀을 체에 내려 엉김없이 부드럽게 한다. 이제 물기 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물을 보가면서 붓으로 많이 치대주면서 이 농도를 맞출 거예요. 물을 보가면서 여러 번 솔로 풀을 치대주어 발림이 좋으면서도 접착력이 높은 풀을 만든다. 이제 크기 적당하게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도구 목탄을 만든다. 우선 좋은 거는 버드나무가 좋아요. 버드나무 옹이 없는 데를 골라서 손으로 잘 다듬어서 목탄대에 끼워서 쓰기 좋게 줄기를 길고 가늘게 다듬어 한 번에 많은 양을 굽는다. 구워지는 동안 휘지 않도록 양철통에 빽빽하게 채워넣는다. 뚜껑에 구멍을 뚫은 양철통을 화덕에 매달고 불을 지핀다. 뚜껑 구멍 안으로 불이 보이지 않을 때쯤 양철통을 꺼낸다. 황토로 구멍을 메워 재가 되기 전에 탄화시킨다. 이렇게 구멍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도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제 막아줘야 돼, 구멍을. 그래서 이렇게 식히면 되는 거예요, 구멍을. 수치된 버드나무 가지를 꺼낸다. 단단하게 잘 구워진 목탄에서는 맑은 쇳소리가 난다. 가장 중요한 필기감. 잘 됐어요. 잘 구워졌어요 아주. 이 걸리는 거 없고 매끄럽게 부드럽게 잘 돼요.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목탄은 손에 묻지 않도록 직접 만든 목탄대에 끼워 사용한다. 이게 먼저 맨 처음에 이제 상호 얼굴 상호부터 이제 하고 화관 그리고 여기 상단 부분부터 먼저 그려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길이 8m에 이르는 괴불. 도상의 비례를 잡으며 밑그림을 그려 나간다. 여기서 이제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게요. 한 일주일은 잡아야 되지요. 일주일. 목탄 출초는 앞으로의 긴 여정의 길잡이가 된다. 도상의 배치와 균형, 조화를 고려하며 소묘해 간다.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요. 부처님 손발은요, 통통하면서 길고 주름도 없고 펭귄 데도 없고 각진 데도 없고 그냥 매끄럽고 평평하고 밝고 뭐 이렇게 깨끗하고 이제 그런 거죠. 긴 선을 이어 그릴 때는 서서 긴 목단대를 사용해 그린다. 화관과 영락으로 보배롭게 장엄한 부처님의 도상이 완성됐다. 목탄 출초가 끝나면 목탄 가루를 닦아낸다. 부드러운 천으로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지워야 돼. 이제 너무 많이 지워지면 안 되니까. 흐릿해진 목탄 선에 먹으로 선을 그어준다. 이것을 먹부림이라 한다. 먹부림은 진하게 선을 그리며 한 번 더 밑그림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게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요. 목탄이 조금 잘못됐으면은 약간씩 이제 수정하면서요. 적으면은 목탄 돌아간 데가 적으면 조금 크게 해요. 전체 선이 선명해지도록 붓선을 굵고 확실하게 그려나간다. 붓을 대는 게 아니라 손을 대는 거예요. 곡선을 더 이렇게 줄이고 더 곱게 하려고 하면 이걸 이제 줄을 더 탱탱하게 하면 더 많이 구부러지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 이 불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고 더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걸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책이 그릇 부드럽게 긁히지도 않으면서 이제 끌고 다닐 수 있는 이 책이 받침대 또 이렇게 이제 원 같은 거 이제 돌릴 때 붓을 꼽아서 먹선을 그릴 수 있게끔 그런 콤파스도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먹부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처님 상호다. 정면상은 좌우 대칭이 똑같아야 돼요. 눈썹도 같고 눈도 같고 눈 높이도 같고요. 예, 그렇게 대칭으로 해야 됩니다. 부선 하나에 표정이 오묘하게 달라진다. 더구나 부처님 상호는 가장 존귀한 얼굴. 엄숙함과 평안함이 동시에 담겨야 한다. 본존불 좌우에 배치되는 여섯 화불. 지금요 이렇게 화불을 이렇게 한 분씩 출초를 해놨어요. 위치를 이제 잡아서 밑에다 넣고 비치면 먹부림을 할 거예요. 화불은 크기와 상호가 같으며 단지 손의 모양, 즉 수임만 달라진다. 동일한 크기로 그린 여섯 화불을 각각 출초지 밑에 넣어 정확하게 배치하고 먹선으로 올려 뜬다. 흔히 불화는 유려한 색채로 먼저 다가오지만 사실 선에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나는 그림이다. 그래서 불화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붓을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평정심이다.
목탄 출초와 먹부림으로 도상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그 위에 새로이 종이를 올린 후 본을 떠 완전한 초, 원초를 만든다. 불화는 시간을 아끼는 그림이 아니다. 옛적 불경을 판각했던 이들처럼 선 하나하나에 염원을 담는다. 이렇게 괴불탱 원초를 완성한다. 탱틀매서 할 경우에는 저 초 없이 그냥 이제 그 모시바닥이나 어떤 면바닥, 예? 삼베바닥에 바로 이렇게 초를 올려뜨지요. 밑에다 초를 깔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초를 이렇게 붙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탱틀 없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는 초를 넣어야 이제 초를 올려뜰 수가 있어요. 그 삼베바닥에. 이 선에다가 맞춰야 돼, 앞에 선에다가. 스님은 한번 눌러서 가운데를 선 맞췄나 보고, 맞춰나 보고 잘 맞춰야 돼. 완성된 원초는 삼베 바탕감 뒷면에 붙여진다. 원초지 전체를 붙일 경우 울거나 일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배접 전 천천히. 36조각으로 균등하게 잘라놓는다. 이제 떼어놓는다. 바탕감으로 쓸 삼베. 따뜻한 물에 담가 풀기를 빼고 건조한다. 정면한 삼베를 감침질로 이어준다. 이런 바느질은 저도 처음입니다. 부처님을 모시기 위한 바느질은 평생에 한 번 두 번 할 수 있는 이런 큰 스님으로 봐도 큰 불사입니다. 이게 이제 평평한 게 관건이 되죠. 너무 땡기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게 하지도 말고. 삼베 바탕감을 화판 위에 펼친다. 맞춰봐봐. 앞뒤가 있어요. 이게 꼬맨 쪽이 위로 솟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이제 뒤쪽으로 가서 판판하게 펴지게. 시연이. 한쪽에는 많이 땡기고 한쪽에는 덜 땡기고 그런다면 개불로 만들어놨을 장황을 꾸며놨을 때 이게 약간 운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죠. 이제 이게 적당히 땡겨야 돼요. 사방 고르게 선을 맞추고 팽팽히 펴지도록 해서 화판에 고정한다. 삼베가 들뜨지 않도록 물을 먹여가며 무게감을 준다. 이 면과 여기 꾸민 면하고 똑같이 매끄럽게 그렇게 지금 이제 해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감침질된 경계선을 눌러 다듬어 주어 전체 바탕면을 반드럽게 한다. 이제 배접에 들어간다. 예, 약간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좀 된 편이에요. 초에서 잘 여물게 붙어야 그 다음 또 잘 붙기 때문에.
원초지 조각 앞면에 풀칠을 해준다. 종이와 천이 접착하기 때문에 원초지에 풀을 고루 깊게 먹여야 한다. 십자로 열 십자를 그리며 안쪽에서 바깥으로 늘리듯 풀칠해준다. 막대에 풀칠한 원초지 끝을 붙이고 가지런히 펼쳐 옮긴다. 삼배 위에 올려 풀솔로 문질러 원초지 안에 공기를 빼준다. 연결 부위를 두드려 단단하게 붙여준다. 배접은 바탕감의 뒷면이 되므로 원초의 도상을 뒤집어 좌우를 바꿔 붙인다. 그렇게 원초지 조각을 차례차례 배접해 간다. 이제 종이가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사방으로요. 그래서 그거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겹치는데 양쪽으로 고르게 겹치게. 어차피 이제 늘어나니까 조금씩 겹쳐요. 정도 해도 돼. 원초지 배접이 마르면 그 위에 한지로 다시 배접해준다. 이때는 강도가 높은 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종이가요, 그 이제 특별히 전문 제작한 건데 백토지. 아마 이런 이렇게 좋은 종이를 한번 써줘야 이제 나중에 그 하자가 덜하거든요. 배접은 천으로 된 바탕감을 지탱해주고 그림을 견고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한지로 두 번 배접해 주는데 두 번째 배접은 첫 번째 배접 방향과 다르게 붙여 지지력을 높인다. 거기 각을 잘 맞춰봐. 옳지. 2차 배접을 마친 바탕감. 고정해놓은 가장자리를 떼어내고 뒤집어 삼배면이 앞으로 오도록 한다. 원초지의 도안이 은은히 드리워 비치는 삼배 바탕면. 이 위에 포수를 해줘야 한다. 깨끗이 씻은 우뭇가사리를 물에 끓인다. 지금 이제 이 재벌 이제 끓이는 거예요. 한 30분 이상 끓였는데요. 지금 이제 어지간히 우러나서 따뜻하게 해야 이제 바닥이 잘 칠해지고. 끓인 우뭇가사리 물을 삼배보에 걸러준다. 식으면 뭉글뭉글 굳어지기 때문에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솔에 적셔 바탕면에 고루 바른다. 이렇게 허기를 여러 번 해야 돼요. 아그에 칠할 때마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잡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틀어진 거 이런 거를 고루고루 당겨지게 잡아주는 거예요. 포수란 풀기 있는 물로 도포한다는 의미다. 우뭇가사리 물이 삼배에 스며들며 틈이 메워지고 막이 생긴다. 건조되면 그 위에 다시 한번 포수를 해주는데 이번엔 아교를 사용한다. 지금 이제 우선 이제 아교를 녹이고 또 요거는 이제 그 백반물을 이걸 녹여놓은 거예요. 해석해놓은 거.
그래서 요거랑 합해가지고 반수를 만들 거예요. 이게 너무 아교가 세다. 그러면 채색할 때 채색이 잘 이렇게 묻지 않고 굴러요. 그리고 그것도 약하면 옆으로 자꾸 번져요. 끝이 깨끗하게 안 나오는 거죠. 불린 아교는 중탕에서 완전히 녹인다. 아교에 물과 백반물을 섞어 교반수를 만든다. 교반수를 삼배 바탕감 위에 골고루 발라준다. 이렇게 부드럽게 칠해주는 거예요. 아까보다는 훨씬 이제 붓도 매끄럽게 잘 나가고요. 그 한 번 칠할 때 하고 두 번 칠할 때 하고요. 이 붓 느낌이 좀 달라져요. 이 아교가 이렇게 교반수를 허물어서 이 터럭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눌러주고 이걸로 그 삼배에 그런 굴곡도 조금 이제 메꿔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거친 삼배천에서 매끈한 탱화 바탕감이 되었다. 곱게 정돈된 바탕감에 등극기를 한다. 등극기란 배접되어 비치는 원초 도안을 삼배 바탕에 묵선으로 올려뜨는 과정이다. 선도 약간씩 이제 보완을 좀 해가면서 뜨고 또 이제 오리염을 하니까 이제 안 보이니까 그죠?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선을 뜨고 또 이제 이 선을 떠놓으면 채색할 때 깨끗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등극기 선은 도상의 앞부분. 그림을 입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그려나간다. 등극기는 채색 전 최종 완성의 선이다. 철사처럼 가는 선을 일정한 힘으로 균일하게 그어나간다. 상당한 집중력과 필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채색에 들어가기 전 삼배 바탕을 염색한다. 우리 불화가 너무 처음에 그려질 때 너무 새뜨던 색깔로 그려지면 조금 약간 이제 거부감이 좀 있다고 그럴까요? 너무 색깔이 호화찰나는 거예요. 이제 밤색 톤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칠을 하면 이제 약간 고화처럼 은은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채색이 발색이 돼서 올라옵니다. 오리목 열매와 약쑥, 숙지황을 끓여 향이 짙게 배어나는 염액을 만든다. 짙은 밤색이 우러나면 면보에 걸러준다. 많이 우러났어요. 예, 많이 우러났어. 고루고루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누르는 것을 살짝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꾹 이렇게 좀 힘있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좀 얕은 색깔을 좀 깊게, 좀 은은하게 깊게 그렇게 이제 무게감도 있으면서. 겉만 칠해지는 것이 아니라 뒷면 배접지까지 베이도록 충분히 골고루 염액을 발라준다. 삼배의 질박함에 차분하고 그윽한 색감이 더해져 고색 창연한 느낌의 바탕을 이룬다. 이제 채색에 들어간다. 불화에 쓰이는 물감은 석채, 즉
돌을 분쇄해서 만든 물감이다.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저 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저 성록 원석, 요거 성록 원석입니다. 그거는요. 깨가지고 또 갈아서 이렇게 분말로 만들어서 우리 이제 그 불화나 뭐 특별한 단청 같은 거 할 때든 이렇게 쓰죠. 요런 이제 원석을요, 이렇게 이제 빻아서 수비를 하는데, 이게 보통 한 뭐 15 내지 한 20 그렇게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이제 불화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밝은 색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아주 녹색, 진한 녹색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석재 알료는 수비를 통해 얻는다. 수비란 물을 날린다는 뜻. 곱게 분쇄한 원석 가루를 물에 휘저어 가라앉힌다. 지금 여기 이제 제일 밑에 가라앉는 색이 제일 진한 색이에요. 위로 올릴수록 이제 맑고 곱고 입자가 고운 거죠, 그죠? 입자가 고우면 색상이 좀 밝은 거예요. 무겁고 굵은 입자가 먼저 가라앉고 가벼운 입자가 위에 뜬 채로 분리된다. 먼저 가라앉은 입자는 가장 진한 석재가 된다. 윗물을 따라내 다른 용기로 옮긴다. 옮긴 물 역시 가라앉혀서 입자를 분리한다. 이렇게 가라앉혀가지고 또 따로 놓고 여기서 또 따로 놓고 이렇게 오고서 이제 이게 입자별로 되는 거지. 침전된 입자별로 모아 건조한다. 그렇게 채도가 다른 석재가 만들어진다. 불화를 그릴 때 처음 칠하는 색은 붉은색이다. 알료는 주사를 사용한다. 주사에 아교를 섞어 농도를 맞춘다. 너무 세게 써도 이게 이제 박나게 식게 되거든요. 또 너무 약하게 써도 이렇게 풍화에 금방 날아가 버려요. 붓이 도톰하게 부풀어 오르는 정도가 알맞다. 이제 구름 부분하고 이 화염 부분은 주사치를 할 건데 그거는 동시에 발음해가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주사로 이제 발음 없이 그냥 칠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사를 칠하고 또 요 붓 가지고 물칠을 해서 발음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 불화가 이제 위험이 있고 이제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붉은색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또 이런 색이 이제 상당히 귀했기 때문에 그래도 귀한 색을 이제 불화에 이제 많이 쓴 것 같아요. 발임을 할 때는 채색이 마르기 전에 바로 물붓으로 번지게 칠한다. 부드럽게 펴내는 거예요. 넓은 데는 많이 펴내야 되고 좁은 데는 덜 펴내야 되고 이제. 붉은색은 전체 색 중 절반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전체 면에 두루 칠해져 그림의 중심을 잡아준다. 한 반은 묻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흐미하게 보일 정도로. 예. 완전히 이제 안 보이면은 등극해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춰야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수목선하고 그럴 때 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야. 그래야 가해가요. 깨끗하게 끊어져요. 돌려야. 붓이 가는 방향으로 붓이 돌아야 돼. 삼배는 거친 직물이고 석재는 다루기 힘든 알료다. 한 번의 칠로는 명료한 색을 구현하기 어렵다. 초채는 미칠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갈수록 이제 이게
이렇게 많이 눌러져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예, 이렇게. 이렇게 눌러져야 여기 이제 머금고 있던 게 이제 채색이 밑으로 빠지면서 채색이 되는 거거든요. 살짝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큰 괴불의 경우 주색 초칠에만 5일 이상이 소요된다. 불안은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옛날에도 이제 이렇게 큰 불화나 또 뭐 이제 이렇게 크지 않더라도 또 쭉 제자들하고 같이 하니까요.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이 또 따로 있고 초벌칠할 초벌칠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또 우리 제자 중에서도 이제 또 잘하는 제자들은 이제 달인 같은 것도 하고 빛도 놓고 정성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정성하고 맨날 내게는 신심하고. 그래서 신심이 있어야 이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되고. 잘 못해도 이렇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자꾸 시켜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스승님이 고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 제자가 실수를 해도 그냥 슥슥슥 지우고 다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둘러 갈 수 없는 길. 기술을 더해가되 진심을 키우는 것. 스승이 전하고 싶은 불화장의 의미다. 이제 녹색 계열의 색을 칠한다. 채도가 다른 세 가지 녹색을 사용할 예정이다. 좀 마르면은 이게 그래도 조금 비칠 거예요 아마. 성록은 공작석을 수비해서 얻은 산뜻한 녹색. 석채 원료는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거나 채석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수입해서 사용한다. 이게 수비를 해야 돼요. 그 굵고 가는 게 이 체액이 안에서도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에 국물 쓰면은 좀 하얗고 밑에 항상 저어서 써야 돼요. 그래야지 가라앉은 거하고 그래 색깔이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데. 석채 채색이란 돌가루를 아교에 섞어 바탕천에 부착한다는 의미다. 석채는 가격이 높고 공정도 힘들고 채색조차 까다롭지만 천연알료인 석채를 고집하는 이유는 보존성이 뛰어나며 자연에서 온 편안한 색감을 지니기 때문이다. 주사보다 채색 쓰기가 힘든 색깔이 석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려놓다시피 여기 흥건하게 좀 치르는 편이야. 그래야 얼룩이도 덜 가고. 색과 색이 겹치는 부분은 경계선을 지운다. 주홍에서 이 등극기한 선을 반을 칠하고 이 석록에서 반을 칠해서 그 먹선이 안 보여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먼저 등극기 할 때는 이렇게 진목을 썼는데 나중에는 단목을 써요. 연한 목. 이제 수목이라고 그러죠. 연한 목을 쓰기 때문에 먼저 쓴 등극기 한 선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덮어져야 이제 그 수목선으로 쓴 그런 태가 나는 거예요. 녹색의 기준색으로 삼은 성록. 조금 더 진한 녹색, 먹화를 칠한다. 먹화는 성록에 성먹을 섞어 조제한 알료다. 연한 녹색, 백록을 칠한다.
성록에 연백을 섞어 조제했다. 성록, 머카와 어우러지며 밝은 부분을 나타낸다. 이렇게 채도가 다른 세 가지 녹색을 칠해 나간다. 주색, 녹색과 더불어 불화에서 주요하게 쓰이는 색은 청색이다. 녹색과 마찬가지로 세 종류의 청색을 칠해준다. 삼청은 청색 계열에서 중간색, 청금석을 수비해서 얻은 석채다. 안빛을 지금 이제 삼청으로 넣는 거예요. 겉빛이거든요. 여기 안빛이거든요. 요 옷의 안빛. 또 여기도 요 옷의 안빛. 또 여기도 한 번 겹친 것에 요것도 안빛이에요. 요거의 안빛. 삼청은 주로 붉은색 옷 안쪽에 칠해져 명료한 입체감을 부여한다. 삼청에 연백을 섞어 분삼청을 만든다. 맑은 빛이 도는 청색으로 다리 부분에 드리운 군의 등을 채색한다. 이건 색깔이 석청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바림도 없고 빛도 없는 하늘 공토 색깔이거든요. 이거 이제 제일 진한 색입니다. 청색깔로는. 석청은 남동광에서 얻은 석채다. 도상의 좌우 가장자리 윗부분을 채색한다. 공간을 나타내며 공간이 끝나는 지점은 바림으로 마무리한다. 적, 녹, 청.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색을 마무리한 후 여러 조제색으로 세부 채색을 한다. 육색은 살색을 이르는 말로 호분에 주사를 섞어 만든다. 옅은 분홍빛을 띠며 연꽃 또는 의복의 암빛으로 칠해준다. 무거운 데는 밝은 색으로 받쳐주고 파란 데는 붉은색으로 받쳐주고 전체적인 이 보색이 잘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화가 거부감도 없고 가볍다든지 너무 무거워 보인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제 황색 계열을 채색한다. 석황은 황토석에서 나온 석채, 화불의 신광을 칠해준다. 호분에 토황을 섞어 만든 분황색. 차분하고 환하게 구름을 채색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밑칠을 완성해 간다. 얼룩이 원래 잘 가요. 주사도 그렇고요. 여러 번 하는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뭐 여섯 번, 일곱 번 칠을 했다고 그래요. 묽게 해서 하고 또 풀도 조금 약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칠해서 올라가야 돼요. 한 번 더 칠하면 이제 깨끗할 거예요. 밑칠을 하고 나면 채색의 기반이 만들어져 그 위에 하는 덧칠은 좀 더 말끔하게 칠해진다. 얼굴과 몸색을 제외한 모든 색의 첫 번째 채색이 끝났다. 초채한 면에 아교를 보수한다. 아교는 채색을 압착해주고 그 위로 색을 넣을 때 밑에 색이 우러나오지 않도록 막을 형성한다. 이제 그 입입과 발음 그거 어떤 차이가 있는 느낌이 좀 다른지 이 도안을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해놓고서 예, 위쪽에는 핏으로 한번 칠을 해보고 밑에는 바름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빗. 세부 채색 기법은 크게 빛과 바름으로 나뉜다. 빛은 한 단계 어두운 색으로 또렷하게 구분을 주어 명암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늘진 데라고 깊은 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반대쪽에 끝부분에 이렇게 빼주고 빛으로 넣은 명암이 선명하게 구획되는 반면 바림의 명암은 물에 스며들어 은은하게 퍼진다. 빛과 바림을 적용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오는 일정한 양식을 따르긴 하지만 그림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어 다채롭게 입체감을 표현한다. 두 번째 색을 넣는 이 빛은 평면적으로 채색된 초채에 명암과 부피감을 부여한다. 더해주는 빛은 이전의 빛보다 크지 않게 넣는다. 그래서 넓게 펴내는 거예요. 넓게, 이렇게 길게. 부처님이 쥐고 있는 연꽃은 발임하여 풍요하고 화사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발임은 불화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이거 선을 요만큼 선만큼 띄워놓고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은은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발음 안 하고 빛 안 넣고 하는 그런 효과. 먹선을 뼈처럼 남기는 붕골채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옷자락이나 끈자락을 산뜻하게 드러내준다. 모든 부분을 다 선을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한 가닥 한 가닥이 이제 다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이 없으면 밑에 있는 채색하고 위에 있는 채색하고 다 붙기 때문에 다 이 선을 다 이루어져서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불화를 마무리하는 것은 다시 선이다.
부대고 뛰는 거를 잘 해야 돼요. 부 처음이 될 때 정확한 자리에다 대고 뛸 때 또 정확한 자리에서 뛰고. 채색으로 가려진 바탕선을 모두 다시 그려 완결하되 색을 장악하지 않도록 단목으로 차분하게 그어준다. 빛은 안 해줘. 빛끝만 하는 거지. 문양이 좀 작은 데는요, 선을 좀 가늘게 그려요. 문양이 작은 데다가 선이 굵으면 문양이 또 다 묻히니까요. 이제 흰색 선을 긋는다. 예, 단목은 이제 음이라고 그러면은 분선은 양이에요. 이제 희부는 빛 들어간 데나 바람 들어간 데 이런 데를 더 밝게, 이렇게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이제 그렇게 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단목선이 기본선이라면 시부는 꾸며주는 선이다. 빛이 닿은 듯 영롱해지는 것이다. 거의 붙여서요. 거의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목 밖에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밝은 부분을. 불화의 생명은 선에 있다. 철사처럼 가는 선들이 단단하게 구축돼 화려화돼 중후함을 이룬다. 선은 좀 띄워서 해야 돼요. 선 자르면은 선이 없어져 버리니까 선은 띄워서 하는데 이 원은 원형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의 옷을 지어 올리듯 정교하게 문양을 새겨 넣는다. 이제 삼전문이라고 그러세요. 같은 계열에서 조금 이제 진하게 그렇게 이제 삼전문양으로 대각선으로 쭉 올라갈 거예요. 괴불탱은 드높이 걸리는 웅장한 그림이지만 가까이 봐야 그 진가가 드러난다. 옛 불화장들의 손길 역시 그러했다. 불화장식의 끝은 금이다. 악유보다는 억유가 더 접착력이 더 좋아요. 접착력도 좋고 금빛이 좋아요. 그 성화로서의 어떤 그 큰 가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귀한 재료, 좋은 재료, 깨끗하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접착제로 악유를 쓰면 금빛이 어두워질 수 있다. 금선은 주로 주색과 어우러진다. 그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색, 금색과 조화를 이뤄 깊음과 유려함이 더해진다. 이런 선은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가운데로.
이제 오칠로 요 고분한 자리에다가 이제 오칠을 할 거예요. 지금 잘 희석을 해서 이제 치력이 좋게 접착력이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희석을 해놨는데 요걸 이제 칠해 놓고요. 이거를 기술적으로 잘 건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건조가 안 되면 금박이 붙지를 안 하고 또 너무 마르면 또 금박이 붙질 않아요. 그래서 다 마르기 전에 한 99% 정도 말랐을 때 금박을 해야 돼요. 접착제 중에는 오칠이 제일 접착력이 좋고요. 분으로 만든 거, 그죠? 가루로 만든 것은 어교로 써야 되고 이 금박이 얇기 때문에 아주 강한 접착제로 붙여야 아주 오래 가는 거예요. 석고로 문양을 도두었다. 그 선을 따라 오칠을 해준다. 문양을 벗어날 경우 금박이 엉뚱한 데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오칠이 거의 마르면 그 위에 금박을 덮어 붙인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오칠이 안 묻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붙는 거예요. 오칠이 묻은 데는 붙어 있고 여기 이제 고분이 됐기 때문에요. 여기가 이제 꼭꼭 눌러줘야 돼요. 평면으로 금박을 덮으면 빛이 닿지 않을 경우 검게 보일 수 있다. 도드라진 금은 어느 방향에서든 광을 낸다. 부처님 옷자락 등에도 금박을 붙여 위엄을 갖춘다. 예, 우선 이렇게 이제 칼로 이렇게 면도 칼로 쫙 자른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잘라야 돼요. 부처님 상호를 채색한다. 황토에 연백과 호분을 섞어 환하고 밝은 황면색을 만들었다. 지금은 이게 이제 바닥면이 빨아들이니까요. 한꺼번에 많이 마르면 이중 색깔이 나거든요. 마르기 전에 펴나가야지. 면체 역시 여러 번 덧칠해서 고르고 맑게 한다. 비천상의 얼굴과 몸은 백면이라 하여 하얗고 깨끗하게 연백으로 칠한다. 주존불, 화불, 보살, 비천상까지 면체를 마쳤다. 이로써 구름과 화염, 연화대와 옷, 모든 차림과 배경의 채색이 끝났다. 이제 상호에 생기를 불어넣을 차례다. 상호 윤곽부터 그린다. 붓지도 검지도 않은 대자색을 만든다. 그 예형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상호를 좌우해요. 턱 부분이 늘어졌다든지 또 볼 부분이 또 옆으로 뭐 이렇게 홀쭉하다든지 늘어난다든지 이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얼굴 윤곽선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눈, 코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상호는 불화의 정점이자 완성도의 지표다. 존엄과 상서로움이 깃든 얼굴. 10년 이상 숙련돼야 원만히 상호를 그릴 수 있다. 이 상호에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꾸 보고 느끼고 이렇게 이제 또 자주 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 상호가 나오거든요. 이게 편안한 마음에서 그 자기 마음을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 상호가요. 눈 윤곽을 그리고 나서 연백으로 흰자위를 발임해준다.
입술은 주사로 칠한다. 진먹으로 눈 윤곽선을 진하게 하고 동공을 그려주어 눈빛이 감돌게 한다. 부처님 눈은 뜯는 눈도 아니고 안 뜯는 눈도 아니고 이렇게 보는 눈도 아니고 안 보는 눈도 아니고 그게 바로 자비 눈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예? 반만 뜨고 계신 눈 이게 자비 눈이거든요. 이제 모발을 할 건데요. 이거 이제 화청색이라고 그래서요. 약간 진한 녹색에다가 석청을 넣어서 청색깔이 조금 가미가 된 그런 색상이에요. 여기 이제 요 미간에 8.2부터 찍고 가야 되겠네. 여기가 이제 8.2가 여기 이렇게. 화청색으로 눈썹, 수염 등의 모발을 그린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반달 눈썹에다가 청색. 먹으로 올오리 속눈썹을 그린다. 성록으로 머리카락을 경계짓는다. 이를 머리딱히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백호를 이제 그 미간에 이제 찍는 일이에요. 이제 이름으로써 이제 부처님 그 이제 성우가 완성되는 단계거든요. 이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6개월여 전심을 다했다. 이제 그렇게 돼 얼굴이 이제 성우가 반듯한가 보고요. 예? 몸만상이 잘 됐나 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비례가 잘 맞았어요. 지금 보니까 양쪽 비례가 그 성우가 원만상으로 잘 됐습니다. 모든 도상의 얼굴을 완성하는 것으로 괴불탱 채색을 끝맺음한다. 진짜 이제 잘된 불화를 보면 진짜로 눈물 나올 정도예요. 감탄이 그냥 예? 이걸 어떻게 정말 그 옛날에 전 신심이 있어도 스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눈물이. 자, 그래서 그런 불화를 전 진짜 그리고 싶은데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생에까지 그려서라도 구현하고 싶은 완전한 형상. 그건 어쩌면 지금의 한계를 정해두지 않은 불화장의 의지일 테다. 180여일, 수천만 번의 붓질이 쌓여 찬란한 불화가 완성됐다. 채색을 끝낸 그림을 뒤집는다. 배접을 해야 한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됐어. 괴불은 야외에 걸리는 거대한 그림. 자연 기후를 견디며 훼손 없이 형상을 유지해야 하기에 마무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탱화 위쪽과 아래쪽에 봉이 들어갈 부분을 배접한다. 이를 봉마리 배접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여기에 한 반쪽만 붙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로 여기다가 이제 풀칠을 완전히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쪽, 이쪽으로. 이 속에는 풀칠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벌어져요.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봉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아래 접착이 잘 되게끔 해서 여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바늘로 접은 한지를 붙여 봉이 들어갈 틈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배접지를 덮어 견고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봉이 들어갈 부분의 한지를 연결해 간다. 상단과 하단의 봉마리 배접 방식은 동일하다. 됐어. 이후 봉마리 부분을 포합하여 궤볼도 뒷면 전체에 예닐곱 겹으로 한지를 붙여 탄실하게 배접한다. 그 어떤 삿됨도 깃들지 못하도록 오방에 진원을 붙이는 것으로 궤볼의 배접을 마친다. 궤불탱이 모셔질 궤불함이 준비됐다. 평면의 그림을 꾸미고 마감하여 탱화로 완성할 차례. 이를 장황이라 한다. 봉마리 배접한 부분에 봉을 넣어야 한다. 나무로 된 봉의 무게는 상당하다. 되직하고 강한 풀을 사용한다. 원형으로 된 하축봉, 반으로 갈라진 배접지에 봉을 놓아두고 꼼꼼하게 풀을 바른 후 뒷면과 앞면에 배접지를 말아서 단단하게 붙여준다. 상축봉은 궤부를 다 말았을 때 가장자리가 뜨지 않도록 반달형의 봉을 넣는다. 봉을 마는 방식은 하축봉과 동일하다. 궤부를 걸어 고정할 수 있도록 고리가 달릴 구멍을 뚫어놓는다. 이렇게 위아래 달아놓은 봉은 궤불의 형태를 지탱하는 축이 된다. 바람에 쉽게 뒤틀리지 않으며 반듯하게 펼쳐져 걸릴 수 있게 한다. 불사를 위해 뜻을 모은 사람들. 마지막으로 궤불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탱화 아래쪽에 붉은색으로 화기란을 구획하고 궤불탱을 조성한 연유와 연도, 시조자, 그리고 화원을 비롯해 증명, 송주 등 불화 제작에 관계한 사람들을 적어넣는다. 긍지와 책임, 금어로서 완수해낸 작품. 지나온 시간을 한 줄 이름으로 남기고
이제 불화는 그의 곁을 떠나 다른 차원을 열어갈 것이다. 도량 앞마당에 괴볼대가 세워졌다. 점안식을 통해 생명력과 신성을 부여받은 괴보를 이혼한다. 부처님이 이 땅에 놔두셨다. 괴불의 조성과 소장은 모든 사찰의 염원이자 자긍심이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기원이 있었다. 부처님의 강림을 찬탄하는 축제의 날. 불교 신앙과 전통 불교 예술이 현재성을 갖는 이 중심에 국가무형문화재 임석환의 불화가 있다. 너무 관계가 무량합니다. 백화사에 우리 임석환 불화장님과 인연이 돼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괴불님을 모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잘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그림으로서 부처님이 된 거예요. 저만씩 의식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아 진짜 이제 부처님 한 분이 또 탄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가슴이 자꾸 울컥하네 진짜.